나는 간직하고 있는 것, 에자일을 하기 전과 이후까지의 간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토픽을 잡았다가만 좀 많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깔끔한 정리가 아니라 여러분하고 고민을 할 수 있는 화두를 던진다는 차원에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잘못 눌렀군요. 잠시 그 저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게 이 이후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네, 제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방법론하고 프로세스를 한 14년 정도 했고요. 사실은 저 알파 쪽에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알파에는 굉장히 많은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그 외부의 뭐 전문가 활동들을 통해서 제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활동들이 이 알파에 좀 숨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알파가 뭐 방법론이나 프로세스에 개선했던 것만큼이나 중요한 그 가치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강의에서는 그 방법론하고 프로세스 개선 쪽에서 제가 했던 역할을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째 직장은 아니고요. 두 번째에 LG EDS 쪽에서 한 3년 반 정도 방법론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방법론이라든지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케이스 툴 모델링, 그다음에 외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교육을 해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러다가 핸디 소프트에서 그 프로세스 개선의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아, 이때가 기회다. 굉장히 많은 투자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조인을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그 CMM의 기반 개선 역량을 그 넓히기 위해서 활동을 했고요. 보시면 2001년도부터 레벨 2, 레벨 3 심사라고 2003년도에 뭐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세스 DB라는 건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서 CMM이 정의하는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매트릭을 만들어 놓고 그 매트릭별로 측정을 합니다. 측정한 것들을 이 프로세스 기준 설정이라는 프로세스 캐피빌리티 베이스라인에 맞춰 놓고 한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어느 정도의 프로세스 달성치를 도달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부터 다시 레벨 2 심사를 마치고 프로젝트 시범 적용과 뭐 갭 분석을 통해서 뭐 쭉 보시는 것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2005년 7월에 그 CMM 레벨 5를 도달했고요. 이때 CMM 레벨 5를 전사적으로 땄던 업체는 SI 업체 중에서 사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있었습니다만 전사 레벨로 받은 업체는 거의 한국에서 유일무이했습니다. 그만큼 좀 굉장히 그 전문, 그러니까 무거운 프로세스라고 하는 쪽에서 한 6년 정도 아주 심취를 했고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았고 저 스스로 사실은 이제 이거의 그 심사 과정과 교육을 받으면 많은 비용도 들지만 리드 어세서라는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하루에 약 200만 원의 최소 단가를 받는 직업입니다. 제가 세 번의 심사를 마쳤고 두 번만 더 심사를 마치면 교육을 다 끝냈기 때문에 저는 국내에 이제 리드 어세서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었는데 고민을 좀 합니다. 레벨 5를 도달했는데 뭔가 아쉬워요.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부족하다라는 느낌들이 계속 생기면서 좀 고민을 합니다. 아, 이게 레벨 5가 끝인가? 내가 뭘 얻은 거지, 뭘 개선한 거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잠시 딴 쪽에서 또 유혹이 옵니다. 외국의 글로벌 컴퍼니에서 그 웹 쪽의 포탈 서비스에서 프로세스 개선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 좋은 아이디어다. 이 많은 것들의 경험을 포기하고 다시 야후 코리아에 입사를 합니다. 야후 코리아에 입사를 해서는 PMO랑 SI 코치를 했어요. 근데 야후코리아에 가봤더니 글로벌 컴퍼니 정말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후코리아에 입사를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그 활동들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PMO의 역할 중에 이제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라는 역할이 있는데 결국은 그 어떤 프로젝트의 단위들을 프로그램으로 조직화해서 그
가중 지구선 순위를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에 대한 문제. 그걸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트래킹할 거냐. 그 단위는 연간 단위, 쿼터리 단위, 위클리, 데일리 단위까지 이루어집니다. 야후는 그 모든 툴들을 사실은 내부적으로 개발하고 외부 툴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모듈 툴들은 사실상 그 내부에서 직접 개발해서 외부로 활용을 한 자체 툴들입니다. 이런 그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스트럭처들을 갖춰놓고 두 번째로 스크럼 마스터와 애자일 코치를 합니다. 스크럼 트레이닝과 워크숍을 했고 프랙티스 시어링을 했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를 모으고 CI까지 전파를 했었고요. 약 국내 홍콩 그 다음에 대만의 엔지니어와 PM 프로덕별로 조직이 나눠지게 되는데 약 제가 맡았던 조직에 있는 약 200명 정도의 조직원들을 데리고 같이 스크럼과 애자일의 프랙티스 확산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쪽에서의 6년, 그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가벼운 쪽에서의 5년의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애자일에서 얻은 것과 그 다음에 놓친 것, 그 다음에 아직 간직하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오늘 발표를 하게 됐고, 현재 제가 있는 쪽은 사실 약간의 비즈니스 사이드로 넘어와서 엔지니어링과는 조금 관리가 있는, 차이가 있는 일들을 좀 해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애자일에서 얻은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얘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소통부터 시작할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실 때 효율적인 소통이 굉장히 많은 조직에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싱크를 시킬까 등등등. 근데 과연 그 소통이라는 게 올바른 소통이라는 거죠. 즉 효과적인 소통이 아닌데 100번을 소통을 한들 그 소통의 효과가 어디서 나오겠는가에 대한 고민에 빠집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소통과 수동적인 소통이 있습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말을 걸면 그때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모르는데 먼저 다가가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자일을 할 때 사실상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확산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소통의 문화가 있어요. 소통이 굉장히 테크니컬하고 포멀하고 매끄럽게 잘 정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문화적으로 디베이트를 하고 격식 없이 토론을 나눌 수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애자일에서 생각하는 소통은 이 앞단에 있는 효과적, 적극적, 문화적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을 굳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맞춰서 같이 앉아서 얘기를 시키는 것도 그 소통의 효율성보다 효과성을 따지기 때문에 소통의 방법에 있어서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마스터에 대한 얘기인데요. 마스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자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역할이 바로 마스터입니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사실 지식보단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사람들, 특히 팀원들에 대해서 그 문제점들을 같이 이해해 줄 때 그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지 어떤 지식을 바라고 그 사람이 뭔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퍼펙트한 날리지 메이커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굉장히 긴 안목이 필요합니다. 어제, 오늘 그 짧은 주기의 그 일희, 일비가 아니라 사실은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푸시하고 압박하면 본능적으로 회귀하려는 복기가 있습니다. 즉, 오래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PM도, 그러니까 마스터도 푸시를 하면 에이, 그냥 옛날대로 하지 뭐. 그래, 빨리 성과물 만들어내야 되잖아. 라는 이 긴 안목을 갖지 않았을 때 회귀 충동을 참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맥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번을 잘하다가 한번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호통을 치는 게 맞는가에 대한 문제. 즉 어떤 전체적인 컨텍스트 안에서의 그 가중이나 중요함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 각각의 하나의 팩트만을 놓고 평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이 많고 그것 자체가 사실상 그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뭔가를 평가하는 것들이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숲과 나무. 잘 달리고 있을 때도 어쩔 땐 스탑을 시켜줘야 돼요. 팀의 분위기가 너무 좋을 때도 떨어뜨려야 되는 맥락이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의식. 사실은 마스터들이 그 입문이나 너무 그 소통 쪽에 생각을 많이 기울이고 있지만 사실상 이 기술적 부채에 대해서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전문가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 버그가 픽스되지 않고 문서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리팩토링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프로페셔널리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없이 나는 마스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올바른 마스터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칭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듬입니다. 리듬. 사실상 이 리듬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달인이 되는 방법, 같은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익숙해지는 자기의 습관화되는 경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8시간을 하루에 몰아서 운동하는 사람과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 누가 더 성과가 낮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운동을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듬을 갖게 되면 사실상 안정화, 정체가 좀 올 수 있어요. 리듬은 질서를 만들어줍니다. 그 어떤 다음번에 뭐가 올지 알기 때문에 어떤 그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그 질서는 어떻게 보면 정체와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부분들은 새로운 지식을 주는 거죠. 새로운 지식을 주면 이 지식은 옵션을 만들어내고 이 옵션들은 사실상 혼돈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이 혼돈들 사이에서 다시 실천을 통해서 그 질서화시키는 방법. 그래서 리듬을 갖지만 그 리듬의 정체와 그다음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 수행과 지식은 굉장히 다르지만 발상과 수련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그 리듬이라는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자칫 정체되기 굉장히 쉽죠. 그다음에 혼자만의 리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너지를 내려면 팀이 함께 리듬을 갖춰야 돼요. 나는 뭐 생활 리듬이 달라가 아니라 그 팀 자체가 같은 리듬으로 가야 된다. 아침에 팀 미팅 하기 싫으면 점심에 해도 됩니다. 다만 그 리듬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회고로 넘어가서 밑에서 돌라. 실수 반복합니다. 사람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 일일 회고를 업무에서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합니다. 밤에 자기 전에 3F라고 하는데 feeling, 그다음에 fact finding을 찾아서 제 스스로 잘하고 못한 것들을 찾아서 반성을 하고 뭔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때 뭔가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게 바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그 기회들이 된다라는 거죠. 즉 실천을 하기 위해서 회고 없는 실천은 사실상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실천 부분에서 사람들이 아는 걸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해야 아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은 걸 안다고 하는 건 사실상 알지 못한 그냥 암 그 자체라는 거죠. 내가 그걸 해봤을 때만 나는 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뭔가 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실천을 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한 거고요. 너무 그게 범위가 크고 리스크가 크면 작게 시작하는 법들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럼 직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 직관이라는 부분들보다는 전에는 데이터에 의한 예측이나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애자리에 오면서 직관을 굉장히 많이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재의식이라는 게 일반 의식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력하다는 것들을 좀 깨달으면서 어떤 문제에 크게 부딪히면 잠시 손을 놓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문제가 잠재의식에 가서 뭔가의 솔루션을 찾아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 잠재의식을 통한 조금 더 나은 솔루션들을 찾기 위해서 약간의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손을 놓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에 의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배드 코드라는 것도 있지만 리팩토링에서 그 분위기, 그 느낌들을 찾아서 냄새를 맡아보면 정말 그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을 찾아서 그 본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정말 뭐가 하고 싶은 일인지를 찾기 위해서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들을 해보는 게 직관에 속해 있는 제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배움으로 이어지는데 사실
배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식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식의 한 요소이고요. 배움의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이 피드백의 루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할 때 팀원들에게 휴가를 주거나 야 내가 너한테 일 열심히 굉장히 잘했으니까 그 잘한 그 시점이 아니라 프로젝트 다 끝나고 두 달 휴가 줄게. 그거보다 프로젝트가 바쁘지만 그 사람이 어떤 굉장히 좋은 일을 했을 때 너 그 다음날 하루 이틀 충분히 푹 쉬고 와라 라는 보상이 사실상 그 보상의 의미가 더 커진다라는 거죠. 기간이 늘어나면 사람이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피드백의 루프백의 차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게 지식으로 쌓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음 배움의 본질은 사실 더해주는 게 아닙니다. 뭔가 본질의 핵심에 되어 있는 부분들을 빼주는 것, 불필요하게 쌓인 지식들을 빼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 부분이 배움에 굉장히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애자일을 할 때 사실상 지식이 모자라서 보다 기존에 알고 있던 프랙티스들 때문에 수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성장은 제 생각에는 발전에 대한 것들이 아닙니다. 성장은 변화에 대한 겁니다. 제가 하루하루 변화하고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성장에 대한 문제지 여러분이 뭔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걸 나누고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가치는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남이 인정해주는 가치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애자일 프로젝트에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끼리 잘했네. 우리끼리 성공했네. 남이 성공해주지 않는, 남이 인정해주지 않는 가치라고 부른다라는 건 좀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놓은 것들도 좀 있습니다. 일단 사고, 론 쪽에서 좀 보면 굉장히 결정론적인 것. 인과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A가 끝나면 B라는 픽스된 그 결정론적인 사고들을 좀 놨고요. 다음에 어떤 개발 주기들이 그 엔지니어링 컨셉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테스트, 설계, 분석으로 나눠서 따로따로 디바이드 앤 컨커하는 방법으로 나눠서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다 이어져 있는 하나의 유기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이것들을 그 접근하는 것들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CMM에서 얘기하는 이제 레벨 1, 2, 3, 4와 같은 단계 개념. 그 아까 프로세스 모델 CMM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관리가 돼야 엔지니어링이 쓰고 엔지니어링이 서야 그 다음에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한 다음에 여러분은 최적화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언제 최적화합니까? 관리도 필요하고 엔지니어링도 필요하고 측정도 필요하고 최적화하는 게 한 사이클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걸 단계별로 나누어서 접근하다 보면 사실상 개선을 할 기회가 없어요. 다음에 환상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놨습니다. 프로세스에 따라서 사람들이 작업할 것이다.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디파인하면 사람들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작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실제 작업과 프로세스에서 언제나 갭이 있게 마련입니다. 좋은 프로세스와 좋은 툴과 관리를 갖추면 동작할 것이다. 제가 CMM 레벨 5까지 올려놨지만 제가 빠져나오고 팀이 사라지면서 같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프로세스와 툴과 관리만으로 그게 워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툴은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요. 좋은 툴을 사는 그 비용이 경영자 입장에서 비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좋은 툴을 사용하게 만드는 그 비용이 훨씬 큽니다. 툴의 활용 비용이 구매 비용의 적어도 3배 이상의 그 비용을 투자해야지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좋은 프로세스는 결국 좋은 품질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인 부분에서 자격증 인증서. 사실 제가 CMM 할 때까지는 자격증이 굉장히 많았어요. 국제 자격증 국내에서 딸 수 있는 것들 거의 다 땄는데 애자라고부터는 별로 자격증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긴 보고서 문서, 그 다음에 브랜드, IBM이 만들면 굉장히 낮고 조그만 국내 업체가 만들면 굉장히 못하다. 전문가가 이걸 컨설팅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하면 컨설팅 결과가 엉망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성공과 하나의 실패에 1일 2비 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갑자기 잘 된다고, 아, 우리가 성공의 길로 가고 있구나. 프로젝트 하나가 안 된다고 우리가 실패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측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측정하면 관리하지 못한다가 전통적으로 무거운 방법론에서 얘기하는 컨셉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애들 키울 때 측정 못해서 관리 못합니까?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사회 점수, 행동 점수, 예의 점수 다 측정하지 못해서 관리가 안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측정을 못해서 관리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측정이 아닌데도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관리하고 성장시켜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숫자, 저 샘플링에 대한 방법들 사실상 조작할 수 있는 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모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70%의 성적 개선이 사실상 7%의 개선에 불과하다라는 걸 알 수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에 맹홀되면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그 순간 측정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풋 자료로 사용이 되게 되더라라는 거죠. 간직하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일십백의 법칙인데 분석 단계에서 버그를 찾으면 1의 비용이 들지만 나중에 테스트 단계에서 릴리즈 이후에 버그를 찾으면 100의 비용이 분명히 듭니다. 소프트웨어가 소프트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소프트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애자일도 그렇고 무거운 프로세스도 그렇고 아키텍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키텍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프로젝트에서 애자일을 하거나 혹은 큰 프로젝트에서 애자일을 큰 프로젝트에서 아무리 그 포멀한 메소드를 써도 아키텍처가 잘 모르면 프로젝트가 굉장히 크게 망가질 수 있고요. 결국은 다 사람에 대한 문제였고 큰 프로젝트는 쪼개서 나누는 게 최소한 6개월 이내로 나누는 게 유형과 복잡도를 상당히 낮춰줄 수 있습니다. 품질에서는 QA가 믿고로 품질 보증에 똑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걸 영어로 해석을 해서 QA가 품질 보증했으니까 릴리즈하겠다 하면 다시 되돌아옵니다. 분명히 되돌아옵니다. QA의 닉볼은 품질 보증이 아니라 품질을 도우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조언자고 발견자고 협력자지 그 사람이 여러분이 만든 코드를 보증해주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테스트, 애자일도 그렇습니다. 테스트 일정이 좀 막히면, 모자라면 슬그머니 내려놓는 것들이 테스트인데 테스트 줄여서 저 제품의 일정이 빨리 릴리즈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 제값을 다 치러서 릴리즈를 합니다. 개선에 대한 부분들 내용이 많은데 그냥 아실만한 내용들은 그냥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개선의 큰 장애물 결코 실무자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위에 탑 레벨의 경영진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제나 개선을 위한 별도의 시간은 없었고 여러분들이 떠나도 문서는 남습니다. 문서는 여러분들의 DNA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자취입니다.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조직구조를 따릅니다. 조직구조가 복잡해지면 애자일도 복잡해집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일을 한다라는 건 제가 SMM을 하면서 그 보잉의 잠프라는 그 수석부사장하고 한 세네 번 정도 SMM에 대한 그 디스커션을 할 일이 있었는데 보잉은 어떻게 했느냐? 그게 개발자 일로 만들어놨다. 어떻게? 그 책임을 니네가 지지 말고 개발자에게 줘. 이 푸시로 뭔가 그 일을 내리는데 그 푸시의 목표 달성치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7 레벨 5 달성에 품질 경영실의 사업 목표야. 뚝. 품질 경영실의 일이 되지 개발자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역할을 개발자에게 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에이전트들이 풀링이 됩니다. 이 모델이 아니면 사실상 자기 일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고요. 같은 사람 같은 방법을 쓰면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방법을 똑같이 썼는데 어떤 땐 성공하고 어떤 땐 실패합니다. 프로젝트의 관리 변수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경험으로 배우는데 사실상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에 많이 의존을 해서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지만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없고 그걸 짚어줄 수 있는 코치가 없으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그냥 10년을 하더라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운동을 그 7, 8년 정도 하지만 꾸준히 하지만 사실상 10년 이상 운동을 한 사람도 일반인보다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론이라든지 그 뭔가에 짚어줄 수 없는 사람이 없이 자기가 경험만으로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오산이고요. 사실상 CMM도 그렇고 에자일도 그렇고 이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잘못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 인프라에 대한 것들은 제가 최소한 갖춰야 될 인프라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서 좀 넘어가고요. 고민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성장을 하는 게 목표잖아요. 뭔가 개선을 하기 위한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에자일을 통해서 개발자에게 초점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그 부담을 좀 줄여줬다라는 거죠. 근데 부담을 줄여줬더니 앉아서 놀고 있어요. 딴짓하고. 무슨 얘기냐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부하가 가야 됩니다. 부하가 가여지지 않으면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응력이라는 게 생겨지지 않아요. 근데 자칫 성장과 부하 사이에서 아, 이 사람들의 무거운 짐들만 불필요한 일들만 빼주면 성장하겠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CMM 같은 곳에서 그 프랙티스를 잘 적용해 놓고 그걸 따르게 하는 방법들도 이 사람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좋은 프랙티스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마스터와 경영자. 사실 그 많은 조직들이 무거운 프로세스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에게? 경영진에게.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비용이 30% 줄고 비용이 얼마가 줄고 전체적으로 회사의 성과에 몇 퍼센트가 성장을 했습니다. 와, 뭐 어떻게 되는 건데, 여자라면. 고객의 매일매일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사실 이거에 대한 그 책임은 마스터들이 굉장히 고민을 갖고 어떻게 그런 가치들을 경영진에게 제시해 줄 거에 대한 그 브릿지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고민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에자일이 경영진에게 매력적으로 볼 포인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성장 모델인 부분인데요. 사실 그 CMM과 같은 그 조직 레벨의 개선을 하면서 느꼈던 건 얘가 부담스럽고 얘가 좀 형식적이긴 하지만 단계적으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지표들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 프로세스를 마치고 이 다음으로 성장해 가기 위한 어떤 지표들이 있는데 에자일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요. 에자일에게 개발자, 스크럼 마스터 하고는 회사 전체적인 레벨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포인트들에 대한 잡들을 굉장히 모호하게 넘어가는 건 사실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성장할 건가에 대한 어떻게 이 조직이 발전할 건가에 대한 굉장히 큰 고민을 계속 남겨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할게요. 뭐 숫자는 별거 아니지만 제가 얻은 거 8개 정도, 놓은 거 한 4개 정도, 뭐 간직하고 있는 거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쉐어를 하고 싶었던 것, 여러분도 에자일 프랙티스들을 개인적으로 그 경험을 해 보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에자일을 꼭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에자일에서 내가 이걸 통해서 얻은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에자일을 통해서 내가 기존과 다르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고, 에자일을 하기 전과 이후에도 내가 그대로 갖고 있는 밸류가 뭔지를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고, 에자일의 주는 의미를 한번 디스커션 해볼 수 있는 기회로 이런 화두의 토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좀 개인들마다 다 다른 생각들 다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이 섹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BOF를 통해서 함께 디스커션 하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